경험을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제가 그 있었던 기간 21일이 제가 딱그암 수술 받은 지 2년째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에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환자분들 오시면서 얼마나 절실한지 그런 것들을 다시 정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와서 와 있는 동안 사실 힘들어서 제가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 동안 정말 많이 제가 그 영적인 싸움이 안에서 있었거든요. 되게 갑자기 몸이 막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진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되게 몸이 안 좋았다. 1년 반 정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계속 그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온 건데요. 그동안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었는데 이걸 내가 내 것처럼 생각했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제가 진짜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렇게 아이랑 함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을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었다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아, 진짜 감사하고, 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동안 조금 여기 있는 동안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에 막그 내적인 갈등과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렇게 빨리 가게 돼서 아쉽고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참 아이는 엄마한테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저의 의지로 사실 따라왔는데 아이가 있는 동안 너무 행복하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아이가 지금 가지 않고 싶어하고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저도 이제 아프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다 느끼신 점 위축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많이 하게 돼서 있는 동안 진짜 아이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이 제가 느낀 것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주신 사랑 제가 너무 받기만 해서 진짜 죄송하고 민폐만 끼친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렇잖아요. 보답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랑인데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띄어도 한 마디 해. 엄마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했어요.